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설계 16 스토리보드 사용자 화면 설계 정의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스토리보드는 우선 문서 이력부터 작성하고요. 기능 정의, 또 레이아웃, 프로세스 템플릿, 표, 얼러트, 게시판에는 또 리스트 내용 작성, 삭제, 또 팝업, 이메일 등 구체적이고 상세한 화면 설계를 작성합니다. 많을수록 디테일할수록 좋습니다. 이거에 관련돼서는 각 개발사들의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돼서 좀 협업해서 스토리보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.